니꼴로꺼는 간식 먹어야겠다. 맛있겠다, 니키. 또 마음에 드는 게 어디가, 있어? 어디가? 볼풀자?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니꼴로. 에너지가. 삼촌이가. 삼촌이. 봐봐. 지금 딘딘 살라고 먹는 거예요. 와, 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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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선배, 니꼴로랑 있으니까 생각보다 체력 좋네요. 왜냐면 국민 삼촌, 국민 조카니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수 없으니.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 재밌어. 이제 그만 놀까? 이제 그만 놀까? 뭔 땀을 이렇게 흘리면서 놀아? 너무 놀면 버릇 나빠져. 자, 나가자. 오케이. 일로 오세요. 야, 다시 야. 들어가. 야, 무슨 이런데 못아보네처럼 부르냐? 못아봤죠, 뭐. 키스 카페는. 에휴. 자, 그만 놀자. 자, 그만 놀자. 이제 엄마한테 가자. 어머, 안 가, 안 가. 아이고, 싫어, 싫어. 안 가, 안 가. 포기할 수 없어. 나가자, 이제 니꼴로 그만 놀아. 나가자, 이제 니꼴로 그만 놀아. 지금 계속 다시 보기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계속 졸였다니까, 진짜 계속. 재밌어? 재밌어서 그러는 거야? 어디가? 니꼴로? 아, 부릉 부릉. 지치질 않네. 이거 타기 지치질 않아. 타. 안 돼, 안 돼.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어? 또 골프장가? 어떡해. 야. 세상이 다 그렇게 네 맘대로 되지 않아. 그만해, 그만해. 밥 먹어야 돼, 이제. 밥 먹고 우리도 집에 가야지. 언제까지 네 노는 거 우리가 보고 있어야 돼, 어? 니꼴로 얌얌. 밥 먹자. 니꼴로 얌얌. 아니야, 넌 못 가. 넌 앉아 있어야 돼. 아, 근데 밥을 안 먹으니까. 흥분해갖고 밥이 안 넘어가지. 눈이 번쩍 뜨이면서. 니키, 이거. 이거 니꼴로 좋아하는 건데? 이거 니꼴로 좋아하는 건데? 안 먹어? 어이. 아, 근데. 아! 목 가려는 위지. 목이 먼저 가 있어, 골프장으로. 위지, 위지. 눈 띄어서 큰일 났네. 야, 너 야, 어디 저렇게까지 가냐? 진짜 의지가 느껴진다. 니꼴로가 신세계에 눈을 떠버렸어. 저렇게 재밌나? 혼자 잘 오네. 아니, 근데 괜찮지? 오니까. 어, 나 너무 좋은 것 같아. 난 니꼴로의 저 표정을 처음 봐. 나 좀 봐, 이거가. 근데 여기는 규모가 그래도 큰 편은 아닌데 진짜 큰 키즈 카페 이런 데 가면은 장난 없대. 부모님들도 할 게 너무 많대, 재밌게. 아, 그래? 어. 나중에 또 더 좋은 데, 더 큰 데 데리고 가. 네가 하루 그냥 데려가서 데리고 가. 난 집에 있을 테니까. 저래, 저래. 쟤 지금 혼자 올라갔니? 와, 진짜 대단하다, 쟤. 저 높은 데를 혼자. 와, 근데 저렇게 엄마 안 찾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어, 나 처음 봤어. 아니, 엄마를 아예 없는... 떠나서 아예 관심이 없다. 아니, 아예 없는 사람이야? 어.
이래서 엄마가 천국이라고 하더라고. 니콜로 가자! 콜로야 가자! 아랑곳하지 않네요. 가자! 콜로야 가자! 이제 가야 돼 진짜. 잘했어요. 오 잘했어요. 오 저 시선이 안 돌아가. 이유가 퇴근 가자. 결국 삼촌한테 강제 연행.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니콜로를 마르코가 데려가기로 했거든. 응. I'm sorry. I get anxious and I shake. 여기야. 나 한국 왔을 때 현빈이가 보양 시켜준다고 왔던 건데. 무슨 보양식 오마카세가 있어? 제가 아기 낳고 한국에 왔을 때 현빈이가 보양을 시켜주겠다고 예약을 해서 데려갔던 곳이었는데 철이가 너무 바쁜 스케줄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한번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오늘. 같이 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양식 챙겨주는 누나 진짜 처음 보는데요? 아, 세리 누나는 기본적으로 따뜻해. 맞아요. 아니 그렇다고 제가 아리 누나가 차가운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큰 누나 이런 거 다 적어놓는다. 아, 교수님 아니에요. 저 보십시오. 전혀 남의 집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오마카세라는 거. 오, 맛있겠다. 건강에도 좋고. 좋다. 괜찮지? 아, 수고했다. 육아하느라. 아. 아, 근데 진짜 육아하고 나면. 아. 바로 시작할게요. 네네. 첫 번째 보양 코스는 복어 정소 초회입니다. 이거 맛있죠? 이게 뭐예요? 복어 정소요? 네, 복어 정소입니다. 복어의 정액입니다. 복어 정액이요? 네. 아. 복어 정... 정소? 정액이라고? 어로 만들었다는데? 내가 진짜 정액을 먹어야 돼? 건강에 좋대잖아. 먹어. 오늘 고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맛있네? 어, 야. 아, 맛있어? 어 근데 저런 걸 과감하게 먹네.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빨리 뭐라도. 실례합니다. 다음 준비해드려도 될까요? 네네. 다음은 아롱사태 부추 샐러드와 참치 뱃살 무침입니다. 와, 야. 아 저거 너무 상큼하겠다. 아롱사태 샐러드라고. 어 맛있지. 고수네. 어 고수. 이거 고수랑 이 아롱사태랑 잘 어울리네. 어 약간 뭔가 상큼해. 응. 요거는 한우 차돌박이 세트입니다. 오 마이 갓. 너무 맛있겠다. 오 마이 갓. 감사합니다. 한우 차돌박이 초밥. 네. 야. 맛있겠네요. 다음으로는 이베리코 볏짚구이입니다. 이베리코 볏짚구이. 저 돼지고기죠? 오, 장례상. 감사합니다. 아. 어, 저희 근데 음식들이 진짜 다 괜찮았어. 저 잘 못 먹는데. 와. 왜, 맛있어? 어, 너무 좋아. 아, 엄마한테 말해줘야겠다. 뭘? 껍질을 넣으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상큼한데? 맛있어. 배부르다.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뭐야? 고마워. 땡 사줘서 고마워. 에? 봐봐. 실제로 못 봤어. 가봐. 아, 진진 같은 동생 괜찮다. 순대래야. 내가 라디오를 듣잖아. 댓글에 왜 작은 누나는 가방 안 사주냐는 댓글이. 뭐야? 어 잠깐만. 대박. 네. 저거 비싸던데. 내가 네 생일에 용돈 말 줬고 뭐? 우리 지금. 우리 지금. 와. This is my 야. 왜? 내 선물은 없냐? 김만 사다 주고 말이야. 네 누나 선물 김 줬죠 김. 근데 내가 찜찜하더라고. 안 사준 게 찜찜한 거야. 아니 네가 언니 사주고 너도 하나 골라 원하면 아니야 그래도 철이 힘들게 돈 버는데 아니야 했는데 네가 아니야 그냥 사 이랬잖아. 멋지다. 근데 백팩을 왜 고양 사야 되냐고. 백팩을 왜 고양 사야 되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여기에 육아 용품 뭐가 들어가냐 여기에 이 사이즈. 야 이런 데를 씨 여자친구랑 와야 되는데. 연애는 할 생각이 없어? 있지. 정말? 근데 못하는 거야? 내 스케줄을 봐. 아침 10시 반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촬영을 이걸 하고 있는데. 그래도 더 바쁜 연예인들도 다 그러니까 나 연애하고 결혼하던데. 난 그 사람들이 대단한 거 같아, 그니까. 근데 내가 거의 제일 바쁠걸? 그치? 잘 나가는 사람은 안 바빠. 잠바리들이 제일 바쁜 거야, 원래. 잠바리들이 제일 바쁜 거야, 원래. 우리도 그렇게 바빠요. 알게 모르게 엄청 바빠요, 진짜. 프로를 많이 하잖아. 그리고 예나 씨도 바쁘지만 예나 씨는 이제 활동기 때 이제 빡 달리고 좀 쉬어주는 기간이 있고 배우분들 작품 기간 쫙 달리고 쉬어주고 잠바리들은 못 쉬어요. 계속 헤엄쳐야 돼. 연락 오면 바로 나가야 돼. 근데 막 언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결혼해서 되게 잘 살고 있잖아. 그런 거 볼 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아직은 결혼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아기 때문에? 어, 애기 육아 때문에? 아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있어. 그러니까 더 돈독해진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아, 모르겠어. 그냥 이게 전형적으로 그냥 결혼을 했으니 아이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는 이젠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쵸. 아니 그래도 오늘 하루를 이렇게 좀 알차게 썼네. 그래 오늘 니꼴로 봐줘서 너무 고마워. 자주 좀 부탁할게. 자주 좀 봐줘.